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패킹 중에서 주요 취약점 중 하나인 OS 커맨드 인젝션을 웹코트라고 하는 환경에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큐어 코딩 입장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포티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포티파이 개발 업체인 마이크로 포커스의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제작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티파이에서 진행한 결과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몇번 포티파이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링크를 여러분들 걸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OS 커맨드 인젝션에 대한 취약점들이 도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결과값은 이제 포티파이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웹코트에서 이제 우리가 진단한 결과입니다. 예, 이것을 현재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exec라고 하는 자바 본에서 커맨드 인젝션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커맨드 인젝션, OS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원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웹페이지에서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게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명령어들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용을 할때 입력과 검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격에서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공격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리모트로 해가지고 RC 취약점하고 조금 비슷하게 이제 좀 보기도 하는데, RC 취약점하고 OS 커맨드 인젝션하고 좀 다릅니다. OS 커맨드 인젝션은 소스 코드에 아예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어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RC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입력과 검증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면서 뒤에 어떤 명령어들을 같이 수행하면서 이제 리모트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둘다 원격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웹코트라고 하는 이웹 취약점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모이웨킹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웹코트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커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고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니고 제가 이 포티파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하고 맞추기 위해서 구성한 결과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웹코트 5점대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5.4대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zip파이라고 이제 워파이라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선은 여기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제가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zip파이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zip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웹코트 배치파일하고 웹코트 8080 포트로 실행되는 배치파일들을 두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걸로 실행을 했습니다. 80 포트로 동작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록시를 여러분들 같이 테스트를 확인할 것인데, 이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포트들을 8080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코트를 80 포트로 실행을 하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가 우선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자바를 여기 걸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웹을 통해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바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요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게스트로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URL 주소는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구성하는 설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워낙 블로그에 많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는 인젝션 플로우 쪽에 있습니다. 입력과 검증과 관련된 부분이죠. 입력과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뭐 영상으로 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SQL 인젝션 같은 거나 SPSS 인젝션, HTML 인젝션, iframe 인젝션, OS 커맨드 인젝션, PHP 커맨드 인젝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웹패킹에서 이제 입력과 검증 미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OS 커맨드 인젝션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면 리눅스 환경에서 웹코트를 실행할 때하고 윈도우즈하고 실행할 때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사용하겠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S 커맨드라고 한다면 CMD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CMD 입력하시면 요거요. 요 창을 이제 원격에서 실행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것들이 이제 OS 커맨드 인젝션이고요. 리눅스 같은 거는 빈 SH 요 쉘을 이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가는 거 위에는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제 쭉 영어로 설명하는 부분들이고, 여기 쪽에 우리가 셀렉트 쪽에서 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SS 컨트롤 뭐 매트릭스 헬프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 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다른 페이지 HTML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경로를 한번 보시면 요건 이제 취약한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웹패킹 할 때 테스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로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뭐 실제 서비스에서 이렇게 경로들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실행하냐, 커맨드라고 하는 cmd.exe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것을 타입을 이용을 해 가지고 출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출력을 한다는 소리이고요. 우리가 이제 웹코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그 페이지에 English라고 하는 폴더에 요것을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가져오는 겁니다. 그 출력된 것들이 어디 있냐, 어디에 뜨냐, 바로 여기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페이지가 그 해당 페이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페이지예요. 자, 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셔도 되고 웹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버프 스위터 웹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 버프 스위터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록시 쪽에서 저희가 인터세트 이즈 온을 하시고 인터세트를 하시는 거죠. 인터세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잡아보시면은 이렇게 경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입력과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이제 OS 커맨드, 아까 했던 그 OS 커맨드 함수에 관련된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왜 OS 커맨드냐? 여기서 힌트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죠. 그러면 요걸 이제 없는 페이지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1이라고 그냥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만 나오고 아래 저희가 bad return code라고 해가지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줬던 요 뷰라고 했던 요 부분이 바로 HTML 페이지야.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뒤쪽에다가, 요 뒤쪽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명령어들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힌트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CMD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CMD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잖아요. 명령어를 수행한 거죠. 한마디로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한 거죠. 타입.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에서 CMD에서 타입, 요거 있습니다. 이거터. 그렇죠?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하고요. 지정된 파일이 없었지만 못 불러온 거죠. 타입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타입 쪽 한 다음에 이렇게 ipconfig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은 IP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명령어를 수행을 한 것이고요. 제가 CMD를 열어서요. 그래서 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뒤쪽에다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ipconfig를 할 거란 말이죠. 타입에다가 ipconfig를 할 겁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가 더블 커터가 하나가 있어요. 더블 커터가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ipconfig라고 명령어를 수행하면 수행이 될까라는 것이죠.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딱 봐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intersect is off로 뭐 intersect 다시 가져오시면은 help만 가져오고 뒤쪽에 그쵸? 안 가져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고 뒤에 자가 ipconfig 수행을 하고요. ipconfig 수행하고 다시 뒤쪽에다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진행하면은 제대로 안 가져오죠.
IP 정보들을 가져오질 않죠, 뒤에요.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여기까지는 가져왔죠. 여기까지는 가져왔는데, 뒤에 다른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냐? 아까 제가 여기가 지금 현재 더블 커터까지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얘를 정보들을 가져오니까. 요거 정보들을 가져오고, 여기서 HTML 정보들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려면 뒤에 다 어떻게 돼요? 예, 같이 예, 더블 커터를 붙여가지고 가져오셔야겠죠?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요겁니다. 더블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nd 하시고 뒤에다가 IP config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것을 그냥 입력하기보다는 URL 인코딩을 해가지고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코딩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예, 퍼센테이지 2, 퍼센테이지 26, IP config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요것을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프록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커맨드를 수행을 할 때 예, 프록시 붙이고 그 다음에 뷰를 할 때 이 뒤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입력했던 요것을 붙이도록 할게요. 그렇죠? 뒤에는 이제 뭐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에서 저희가 타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요. OS 커맨드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아무래도 CMD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end IP config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실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뒤에 앞에 HTML 페이지 가져왔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IP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IP 정보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명령어, 지금 현재 웹 권한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명령어는 외부에서 가능하다. 외부 홈페이지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위협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 현재 외부에서 우리가 CMD를 실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CMD를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가능했냐? 아까 우리가 명령을 했듯이 이 뒤에다가 이것만 가져오게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인데 실제 뒤에다 명령으로 수행을 하게 돼버린 것이죠. 혹은 이 OS 커맨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얘를 실행하지 외부에서는 절대 실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요것을 이제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티파이 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시큐어코딩 아까 얘기했죠. 시큐어코딩 쪽에서도 exec라고 하는 자바들을 가져와서 웹코드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것들을 수행을 할 때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예, 클릭을 하시면은 요것들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요쪽인데 여기서 좀 볼게요. 자, 위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exec라고 하는 cmd 있죠, 요거요. 요것들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바 쪽에서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수행하면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cmd.exe가 실행이 되는 형태인 것이고요. 리눅스 같은 거는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수행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exec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입력값들, cmd죠. cmd가 최종적으로 위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검증을 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상 서비스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꼭 사용을 해야 한다. 뭐 꼭 굳이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겠지만은 꼭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해진 명령어에 대해서 아니면 정해진 파일에 대해서 딱 스태틱하게 정해놔야겠죠. 거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 정보들이 나와요. 우리가 포티파이 쪽에서 유용한 것들은 요 디테일 여러 가지 이그젠플 정보들 디테일 정보들이 나올 수가 상세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어디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가져왔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포티파이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한마디로 안드로이드는 이제 자바잖아요. 자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뭐 코틀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자바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실제 이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도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영상도 예전에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티파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큐어 코딩적으로
먼저 우리가 취약점의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화이트박스 형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초라한 CMD, OS 커맨드 인젝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이제 웹코트 같은 경우에는 웹패킹 할 때 여러분들이 자바 환경에서 이제 모이킹을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취약한 환경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웹코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기회가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웹코트 환경을 이제 버전별로 한번 설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한번 웹패킹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